오늘은 성김 대사님의 가족이 거주하시는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Arts Embassies는 미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미국과 현지의 현대 미술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하는 활동인데요. 오늘은 하비브 하우스에 전시된 작품들의 작가님들을 모셔 대사님 내외분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현장을 함께 해보실까요? During my tenure as the U.S. ambassador here, many exciting things have happened. We have the free trade agreement, we had some very interesting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ny exciting developments on the alliance front as well. But I have to say, one of the most enjoyable experiences of my tenure so far is putting this art collection together.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풍경인데요. 나비는 미적인 자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비현실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감성을 그 작품화시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뉴욕에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빠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크리스탈 꽃입니다. 이런 만남들을 이야기하는 제 작업인데 또 이 대사관저에 실렸다는 게 뜻깊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화 채색화 기법으로 표현된 제 마음속의 어떤 풍경의 모습을 자연의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작가분들을 직접 만나 미국 공공 외교의 문화적 깊이를 더하는 이번 아트 앤 엠버시스 프로젝트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하셨나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게요.